굿모닝 비트코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6일 일요일 인사드립니다. 저는 블록미디어 박하은입니다. 네, 일요일 아침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인 흐름 살펴보시면요, 전체적으로 빨간불 넓게 들어와 있는 하락세입니다. 비트코인은 소폭 하락하며 8,100달러 선을 버텨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비트코인이 주도하고 있는 시장 분위기에 따라 알트코인들 역시 작은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소수의 코인들 제외하고는 대부분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 가격 살펴보시면요, 전일 대비 0.89% 하락한 8,086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차트 확인해보시면 장중 최저치였던 8,005달러 이후 소폭 반등 시도했지만 8,200달러 선을 넘지는 못했고요. 현재는 작은 폭으로 하락세 이어지면서 8,000달러 선을 횡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체적인 수치 코인마켓캡에서 살펴볼게요. 현재 시장가치 2172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은 67.2%입니다. 1위부터 10위까지의 상위권 암호화폐들 모두 하락 중입니다.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진 않지만요, 아래로 범위 넓혀보셔도 상승하는 종목보다는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이 보이면서 대부분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조정된 거래량 위주로 거래소 동향 확인해보실게요. 빈닥스가 1위, 비키가 2위, MXC가 3위 올라와 있습니다. 거래소들은 대부분 거래량 줄여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우리나라의 업비트 순위 확인해보시면 24시간 동안 거래량 8%가량 줄여나가면서 49위에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 시세 빗썸에서 살펴보시면요, 비트코인 0.80% 하락한 971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코인들 하락세고요. 네, 패블릭이 7% 상승하고 있습니다. 업비트에서는 비트코인 전일 대비 0.51%가량 하락하면서 현재가 9,700만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드엑스 35%, 솔브케어 15%, 에드토큰 16%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보시면 업비트에서는 전체적인 코인들 분위기 혼조세가 짙은 모습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늘장의 주요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현재 비트코인의 현재 8,000달러 지지선이 무너질 경우 비트코인 가격은 9,000달러 선을 회복하기 이전에 최근 저점인 7,800달러 지지선까지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애널리스트들은 비트코인이 현재의 가격 수준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는 비트코인 상승세가 강화되고 있으며 앞으로 수일 또는 수주 안에 비트코인 가격이 더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비트코인이 현재 가격 수준에서 계속해서 구매 압력을 증가시키는 경우 가격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7,800달러는 장기 바닥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하고 있습니다. 트위터의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빅체드는 최근 비트코인이 7,800달러의 저점에서 이탈한 이후 8,100달러대가 중요한 지원 수준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가격 수준이 이상적인 단기 매수 지점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다른 애널리스트인 조시 레이거도 비트코인은 상승 모멘텀이 없어도 현재 가격 수준에서 주목할 만한 매수 거래량을 구축하고 있다면서 현재 가격대에서 강력한 지지선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전망들과 함께 7,000달러 중반선 하락을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과 또 약세장 전환 신호 발생 가능성도 공존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단기 지지선인 8,000달러 선에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에 따라 향후 추세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이토로 수석 애널리스트인 마티 그린스펀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내년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하는 개혁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해당 개혁에 따르면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는 금융기관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 유튜브 인터뷰에서 암호화폐가 금융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지지하며 이 같은 전망을 내놨는데요. 그는 미국과 같은 국가는 비트코인이 필요하지 않지만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는 방대하고 충성도가 높은 사용자 기반으로 인해 미국 내에서 유통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리브라는 현지 시간 5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10일 안에 첫 리브라 카운슬 미팅을 개최하고 프로젝트 관련 최신 성과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리브라는 보안성이 높고 거래 마찰이 적은 현대식 지급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세대 간 장벽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결제 네트워크를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전 세계 수십억 인구를 구제할 것이다. 노력은 긴 여정을 위한 과정일 뿐 종착점이 아니다. 결코 쉬운 일도 아니라면서 리브라 여정에 함께하고자 한다면 기업들은 스스로 리스크와 기여도 평가 등을 면밀히 진행하고 리브라가 약속한 혁신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페이팔은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에서 탈퇴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페이팔은 공식 성명을 통해 페이팔 기존의 업무와 사업에 집중할 것이라며 여전히 리브라의 포부를 지지하고 있으며 향후 함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FATF의 개혁과 함께 리브라가 미국 내에서 유통될 수 있을지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존 메가피의 분산형 암호화폐 거래소가 10월 7일에 베타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존 메가피는 대표적인 암호화폐 옹호론자이자 세계적인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자인데요. 그는 트위터를 통해 탈중앙후 암호화폐 거래소 메가피 DEX 베타 서비스를 현지 시간 7일 론칭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0.25% 거래 수수료를 제외한 모든 정보가 탈중앙화된다고 설명했는데요. KYC, 즉 고객 정보와 높은 거래 수수료 제한이 없는 분산된 암호화폐 거래소가 7일 베타 테스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존 메가피는 비트코인이 희소성을 이유로 2020년에 비트코인 가격이 100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이전에도 5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기도 하는 등 대표적인 비트코인 강세론자입니다. 메가피 서비스는 그가 지난 3일 트위터를 통해 예고했던 중대 발표로 보여지는데요.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분산형 암호화폐 거래소의 미리 보기를 공개하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가 비트파이넥스의 테더 발행은 시장 조작이다라는 게시글에 대해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현지 시간 5일 공식 채널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비트파이넥스는 해당 주장에 전면 부인하며 해당 게시글의 근거와 결론은 모두 잘못된 가설과 불완전한 데이터, 잘못된 논리를 기반한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일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 테더가 2천만 달러 규모의 테더 코인을 추가 발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위적인 비트코인 가격 조작 가능성에 시장이 주목했었는데요. 테더 추가 발행 소식은 지난달 24일에 비트코인 가격이 만 달러 아래로 급락한 직후 비트파이넥스가 1,500만 테더를 추가 발행했다고 보고한 지 일주일 만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전의 사례들을 재조명하며 비트파이넥스의 테더 발행 활동이 적어도 부분적인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와 가격 조작에 대한 패턴들도 등장했었는데요. 이에 비트파이넥스가 해당 주장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디지털 경매 플랫폼 오픈씨가 경매 중 해킹으로 도난당한 이더리움 도메인을 해커로부터 돌려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오픈씨 주최로 진행된 ENS, 즉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경매에서 입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도록 조작해 17개의 이더리움 도메인 이름을 훔친 해커가 모두 반환하기로 결정했다고 오픈씨 옥션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것인데요. 애플, 디파이, 월렛 등 도난당한 도메인 이름은 모두 블랙리스트에 올라있었고 오픈씨 옥션은 해커에게 도메인 이름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매력적인 제안을 제시해 모두 돌려받았으며 몇 주 이내로 경매를 다시 열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픈씨 측은 경매 시스템의 취약점을 노출시키는 일을 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행한 일을 보상하기 위해 반환 낙찰가의 25%를 지급할 것이며 구입가격도 환불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 해킹으로 피해를 당한 커피숍이라는 도메인은 약 $1,400 상당의 입찰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네, 오픈씨는 글로벌 P2P 거래 플랫폼으로 게임 내 디지털 자산을 암호화해서 사용자들이 게임 환경을 벗어나 거래소에서도 게임 아이템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의 주요 이슈들 전해드렸습니다. 비트코인 아직까지는 상승세에 돌입하지 못하면서 $8,000 선 횡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의 가격 움직임이 어떻게 이어져 나갈지도 저희와 함께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직까지는 가을임에도 다소 더운 날씨였는데요.
오늘부터는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쌀쌀하다고 하니까요. 건강 잘 챙기시는 즐거운 일요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여러 소식들 들고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블록미디어 박하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